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문제입니다.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매수 신청인은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을 집행관에게 제공해야 됩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죠. 자, 그 다음 2번.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3번 공유물 지분이 경매되는 경우 공유자는 매각 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더라도 최고 매수 신고 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 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없다. X네요.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예, 우리 그 핵심 비교 정리에 보면은 33번에 보면 할 수 있는 거 7가지가 있죠. 34번에 매수 보증의 제공, 입찰표 작성,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 보증금 반환 신청,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 신고, 7번째 공유자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할 수 없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명도 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 소송, 기일 변경 신청은 변호사가 할 수 있습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매수인이 매각 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매수의 책임이 없게 되며 즉시 매수 신청 보증을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등이 돈 다 낼 때까지 2등 차순위 매수 신고인은 돈 돌려달라 할 수 없죠. 5번 공유자 또는 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매수 신고에 따라 차순위 매수 신고인으로 보게 되는 경우 그 차순위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행위 할 수 있습니다. 32번입니다. 교육제도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1번 실무교육 내용은 개업공개사 및 소속공개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지식, 부동산 중개 및 경영실무, 직업윤리 등이고요. 맞습니다.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죠. 법률지식 대신에. 그리고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고요. 4번 직무교육은 직업윤리 3시간 이상 4시간 이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법제도의 변경사항이 들어가죠. 12시간 이상 16시간 이하입니다. 연수교육을 안 받는 경우에만 5번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X,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500만 원 이하고 대통령령의 개별 기준은 최대 100만 원이죠. 100만 원 이하라는 말은 쓸 수 없죠. 500만 원 이하입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33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등록 신청 시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2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 시도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고요. 3번 소속공인대사 고용 신고 시 자격증 4번 제출하지 않습니다. 우리 핵심 비교정리 51번에 동그라미 1, 2, 3번에 있습니다. 4번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 자격증 4번 제출합니다. 틀렸네요. 그래서 우리 핵심 비교정리 51번에 4번에 있죠. 4번이 정답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시에는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되고요. 5번 사무소 이전 신고 시 등록증 원본 제출해야 됩니다. 원본 반납하고 새로 받아야 되죠. 4번 정답이고요. 34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하면 자격 취소해야 되고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면 등록 취소해야 됩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은 중개사물 정보에 한하여 이를 정보망에 공개해야 되며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를 공개하거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업공개사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도록 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네요. 5번
개업공개사는 정보망에 중개사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틀렸습니다.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업무정지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 틀렸습니다. 35번 분묘규직권에 대한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틀린 것. 기업 분묘를 설치하면서 평장을 하여 외부에서 분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묘규직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맞고요. 니은 분묘규직권의 범위 내라고 할지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디귿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기지를 소유하는 분묘기지를 소유의 여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자주 점유가 아니고 타주 점유입니다. 소유의 여사가 추정되지 않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할 뿐이고 토지 소유권을 시효 취득하는 것은 아닙니다. 디귿 틀렸습니다. 리얼 분묘기지권은 지상권에 유사한 물건이므로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5년이다 했는데 분묘기지권은 봉제사고 관리하는 한 영구무한이 존속됩니다. 그래서 리얼 틀렸고 미엄 2001년 1월 13일 장사법 시행 당시 아직 20년의 시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분묘의 경우 법적 규범의 효력을 상실한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에 관한 종전간섭을 가지고 분묘기지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X입니다. 이게 대부분 소수 견해입니다. 비록 1995년도 설치해서 2001년 1월 13일 현재는 20년 안 지났지만 지금 현재 20년 지났다면 분묘기지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업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하고 평온공연하게 20년간 분묘의 묘지를 점유하였으나 시효 완성에 따른 등기를 하지 않는 경우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하지 못한다. X네요. 등기 없어도 시효 취득합니다. 분묘기지권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시옷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로부터가 아니라 청구한 때부터입니다. 시효 취득의 경우에는. 자, 그래서 정답 3번이고요. 36번입니다. 특수법인인 지역농협하고 일반 법인인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 차이점입니다. 옳지 않는 것입니다. 1번 갑과 을은 중개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인장등록해야 되고 보증설정도 해야 됩니다. 다만 갑은 일반 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하지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갑이 일반 법인이죠. 2번 일반 법인은 보증설정 2억 원이고 특수법인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3번 일반 법인의 업무 범위는 14조를 겸업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14조 겸업할 수 없습니다. 4번 특수법인은 자본금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X입니다. 특수법인은 등록기준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금 상관없습니다. 4번이 틀린 지문입니다. 5번 갑은 법정중개상물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병에 관한 행위를 알선할 수 있지만 특수법인은 즉 지역농협은 농지 매매 임대차 교환 중개 할 수 있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37번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허가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계약 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취득자금 조달계획 등을 적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허가권자와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다르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허가구역 지정권자는 국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인데
허가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따라서 1번이 틀렸고요. 2번,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해야 되고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3번, 다만 선매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되고요. 5번, 위 처리기간에 허가증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는 경우 그 기간이 끝난 날 다음 날, 즉 16일 되는 날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음 날입니다. 5번, 허가를 받지 않냐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38번,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2022년 9월 19일 갑의 저당권 채권금액 1억입니다. 그 다음에 2022년 9월 19일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은 미등기 소액 임차인 을의 을이 보증금 1억 원에 거주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022년 9월 20일 병의 저당권 채권금액 1억 원이 설정되어 있다. 이 아파트가 2억 원으로 경매된 경우 다음 중 틀린 것은 했는데, 자, 1순위가 뭡니까? 1순위가 2022년 9월 19일 갑 저당권 1억. 그 다음에 2순위가 2022년 9월 19일에 전입신고했으니까 9월 19일 전입신고했습니다. 19일 전입신고한 을 보증금 1억. 그 다음에 3순위가 2022년 9월 20일 저당권 1억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배당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배당 순서가 경매 넘어가면 1순위, 최고 먼저 1순위는 요거 을 보증금 확정일자 안 받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했기 때문에 최우선 변제, 최우선 변제 5천만 원, 서울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5천만 원까지 최우선 면제되죠. 그 다음에 2순위는 갑 저당권 1억, 2억에 경매 낙찰됐으니까 1억 다 받고요. 그리고 남는 돈 있으면 3순위, 요거 병 저당권은 확정일자를 안 받았으니까 보증금 이거는 저당권 먼저 받겠죠. 저당권, 병 저당권 1억인데 지금 1억 5천, 5천만 원밖에 남았으니까 5천만 원. 이렇게 배당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1번, 매각 부동산 위의 모든 권리는 매각으로 소멸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당권 소멸하고요. 그 다음에 임차권도 이 저당권보다 뒤에 있으니까 소멸하고요. 다 소멸하는 거 맞습니다. 2번, 갑은 1억 원의 전액을 배당을 받을 수 있다. 갑 1억 다 받네요. 갑 1억 다 받을 수 있습니다. 3번, 을은 배당 요구하지 않으면 배당 받을 수 없습니다.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소액 임차인. 4번, 을은 5천만 원 배당 받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확정일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대항력만 갖추고 있으니까 최우선 면제 5천만 원. 그 다음에 5번, 병은 1억을 배당 받을 수 있다. 병은 2억에 낙찰됐기 때문에 남은 돈이 5천만 원밖에 없으니까 5천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5번이 틀렸습니다. 39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보증금 6천만 원 초과하는 월차임, 6천만 원 초과하거나 보증금 월차임 30만 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보증금 또는 차임 등을 임대차 계약 체결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2번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공동으로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가 되려고요.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 후 해당 거래 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부동산 거래 신고 시 금지 행위에 추가하였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됐고요. 4번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등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네, 해제 신고는 거래 당사자에게 의무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할 의무 없고요. 국가 등도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는 중개거래인 경우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죠. 국가 등이 일반 당사자면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원칙 거래 당사자에게 있고 개업공개사는 할 의무 없습니다. 다만 국가 등이 임대차 계약 당사자면 국가 등이 임대차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자에게는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 100분 5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되고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자진 신고에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경우에는 따라서 5번이 되겠습니다. 100분 5, 5% 이하 과태료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40번입니다. 부동산 경매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1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2주 X, 2주가 아니라 1주 이내로 정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순위 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신고액에서 그 10%를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번을 보면 시험에 이런 게 나왔죠.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인 2천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고 남은 잔금이 2억 3천만 원.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하려면 최고가 매수 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10%라고 하면 2,500만 원이잖아요. 2,500만 원을 빼는 게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뺀 금액, 즉 2억 3천만 원 넘는 때에만 차순위 매수 신고, 차순위 매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차순위 매수 신고라는 것은 2등이죠. 2등. 2등 할 수 있습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틀렸고요. 3번 매각 허가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각 대금의 10% 상당의 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된다. 네, 맞네요. 항고 보증금, 우리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56번,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출제됐습니다. 빅데이터에 의하면.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4번 매각 방식은 기일 입찰, 기간 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기립찰, 기간입찰, 호가 경매 세 가지가 있다. 두 가지라고 해서 X입니다.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법원이 정한 방법에 의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에 대해서는 호가 경매는 하고 있지 않지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 방식 세 가지고요. 틀렸습니다. 두 가지라고 해서. 5번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 없이 매각길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에는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 저감 없이 X네요. 새 매각길을 정해야 된다. X입니다. 즉 1억 이상 써내는 사람 중에서 1등 뽑겠습니다 했는데 1억 이상 써낸 사람 한 명도 없으면 상당한 금액을 낮춰서 새 매각길을 정해야 됩니다. 통상 20% 또는 30%를 저감합니다. 즉 1억이면 20%, 경기도 서울은 20%인데요. 그러면 이제 8천만 원부터 시작을 하게 되겠죠. 유찰되어서 새 매각을 할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다만 매각 대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40번의 답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동형 모의고사 4회분 해설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틀린 것을 정확하게 뭐가 틀리는지를 다시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요. 이제 100선 남은 강의가 100문제, 100선 최종 파이널, 100선 해설 강의에서 찾아뵙고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